오늘 만나볼 가게는 모란시장 안쪽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카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한가 음료를 팔고 있는 52살 김수미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맷돌 커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쌀간장 오란다도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하고 있어요. 쌀간장이나 수제차 종류들은 저녁 때 준비해서 만들고 어쩔 때는 밤샐 때도 있고 새벽까지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월 매출 한 120 정도 되고요. 뭐 2,500원 커피 한 잔 팔 때도 있고 영원인 때도 있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이 서 있네 못 다 핀 꽃 한 송이 제가 너무 솜씨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잘 모르겠어요. 더 지탱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늘 얼마 팔았대요? 오늘 14,900원이요. 14,900원이면 정확하게 어디서 1시간 25분 정도만 일하면 받는 돈인데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되게 현타온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20만 원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 언더로는 이거는 정말 거의 진짜 심폐소생술이 쉽지 않아요. 14,900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아, 이 시장의 느낌. 기름 냄새 나긴 하네. 고소한 냄새. 여긴가 보네. 커피, 수제차. 네, 메뉴를 보면은 지금 다 수제네요. 맞네요. 수제 대추차, 맷돌 커피? 맷돌로 가는 커피인가 보네. 와, 들깨 라떼 신선하다. 들깨 밑에 지금 맷돌이 있거든요. 맷돌 커피 진짜 맷돌로 하나?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방부제나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맛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빨리 먹으라는 뜻이지. 맛에 대해서는 이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놔요. 자기가 뭔가 간이 안 맞는다는 거를 여기에 딴 걸 안 넣었다라는 걸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아,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뭔가 간이 안 맞대. 나는 좀 조미료 안 쓰고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쓴 거예요. 저희는 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어하려고 그렇게 써놨었어. 알겠어요, 일단. 그 느낌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 우와, 예쁘다. 네. 너무 예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래도 한번 좀 볼게요. 왔으니까. 네. 자, 일단은 그냥 딱 봤을 때 가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솔직히 다 보이거든요.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기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장님, 저희 옆에도 그러면 원래 커피나 이런 음료 드실 때 네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여기에 자리가 협소해서 네. 여기서 주문하시고 옆에서 드시는 걸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옆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공간이 있어요. 야.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냄새가 너무 나요 저는. 네 저희 여기 동네가 기름 냄새, 약초 냄새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우와 진짜 신기해. 우와 하루 죄송한데 네. 혹시 이거 네. 혹시 이거 네. 똥 아닌가요? 똥 샀어요? 네네 똥이에요 네네 똥이에요 뒤에도 똥이 네네. 지금 여기에 똥 네. 지금 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생적으로 카페에서 수제차를 만드시는 분이. 근데 차 만들고 그럴 땐 다른 옷을 입고 만들고요. 작업복으로 만들고 이제 판매할 때는 네 좀 얘가 싸긴 쌉니다. 거의 60, 70. 80대 분들이 많이 다니시고요. 아. 젊으신 분들은 거의 안 다니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작은 글씨가 잘 보일까요? 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걸 엄청 차라리 크게라도 만들어서 메뉴에 사진까지 좀 이쁘게 같이 넣어놓으면은 어? 뭐지? 이러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잖아요. 장사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왜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맷돌 드립 커피, 쌍화차, 식혜 요 정도 먹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그래도 만드는 건 또 보긴 해야 되니까. 자 사장님 그럼 이거 식혜도 다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네. 엿기름 해가지고요? 예예. 자 그럼 사장님 이거 식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죠? 이틀 필요합니다. 에? 잔수로 따지면 몇 잔이 나와요? 얼추 한... 네 얼추 계산을 제가 저렇게 하면 한 7리터 정도 만들거든요. 저게 지금 한 3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 20잔, 네, 21잔 정도 나오는 거네. 2잔 정도 나오는 거네. 혹시 쌍화차는? 쌍화차도 제가 거의 한 이틀 정도. 근데 쌍화차는 오히려 좀 손이 더 안 가요. 아. 20가지 와. 넣고 있어요. 네네. 효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지. 아, 나 이거 진짜 죄송한데 이거 맛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맛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겠죠, 한번. 네. 그러면은 저희 맷돌 커피도 네네. 진행해주세요. 네. 아, 진짜 맷돌에 가시는구나? 선생님 원두를 두 알씩 지금 두 알씩 지금 네, 두 알씩 그 세 알 넣으면 안 돼요? 네, 안 갈려갖고요. 그럼 저희 언제 먹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맞냐고 제가 진짜 궁금해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은 대표님이 예. 이게 맷돌로 네. 한 게 다르긴 달라요? 네네. 맛이 다르고 또 약간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팔 안 아프세요? 팔 아픈데 왜 안 아프시겠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먹기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서민각부 폐업탈출 대작전에 나오실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요. 아니 맞잖아. 타방송 얘기를 왜 해요? 아 맞잖아.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와 커피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야. 자 이렇게 해서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를 굳이 3, 40분 기다려서 나는 절대 먹지 않는다. 근데 사장님 제가 바리스타가 있어요. 사실 아까 이 드립커피라면 기본적으로 물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거의 너무 쪼르르 흐르니까 그 커피 향을 배이기도 전에 물이 흘러서 완전 맹탕이에요. 오늘 맷돌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근데 진짜 사장님이 이런 효율성이 없는 일을 하는 걸 제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아, 솔직히 이 정도면 사장님이 이틀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 쌍화차지만 저는 그냥 약국 가서 쌍화탕을 먹을게요. 너무 싱거웠고 밍숭맹숭해요. 혹시 여기 물 타셨어요? 물 살짝 넣었어요. 좀 진할까 봐. 그러니까 이틀 끓였다고 하기에는 좀 그냥 안 진해. 완전 수박과 만나는데? 아니 계피를 넣어서 그래요. 네. 생강하고 네. 달지도 않고 사실. 달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요? 너무 단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맛 타지 마. 네, 건강한 맛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먹었을 때 맛있다는 느낌은 있어야지만 재구매가 이어질 거잖아요. 식혜에 저는 계피 맛을 빼고 단맛이 추가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 이제 찹쌀떡부터 드셔보시죠. 아니 근데 이게 맛있을까? 사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찹쌀떡 맛있어요. 네. 소가 특히 진짜 너무 건강한 단맛이어가지고. 근데 겉에 것만 제가 만드는 거고 안에 거는 네. 아파트 기상이었어요? 네. 이거 티밥도 다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아, 티밥은 사는 거예요. 같이 섞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무르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쌀감정이나 이런 거는 약간 수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수제로 하는 사람은 이걸 직접 다 튀겨요.
예. 하나하나씩 고쳐야 돼요. 신뢰가 안 되면 원래 하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원래는 IT 기획이나 그 개발 쪽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부동산 자격증 따면서 부동산을 좀 하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커피숍을 차리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했던 것 같아요. 무모하게. 네, 제가 먼저 있었던 집을 빼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엄마도 도와드려야 되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생이 올 봄에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육종암이라고 해서 지금 암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애들이 다 이게 어리거든요. 다 지금 세 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돈은 이미 거의 다 바닥이 났고 더 지탱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돈을 계속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이나 이렇게 집, 방 뺀 거 네, 그런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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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동생분이에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누님분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있다가 지금 딱 사장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이 동생분의 몸 상태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육종암이라는 그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항암을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6차까지긴 해 지금 5차까지는 받았어요. 누나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많이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좀 가장처럼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네, 맞아요. 뭔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답답해요, 솔직히. 누나의 그 삶의 무게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올해가 가장 버거운 것 같아요. 동생이 이제 아프면서 제가 이제 동생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두워져 빛을 잃은 듯해 아 글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 다 같이 이렇게 힘 합쳐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솔루션이 조금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메뉴는 제가 봤을 때 싹 다 엎어야 된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오픈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는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빨리빨리 팔 수 있는 메뉴. 미숫가루나 다방커피 이런 메뉴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메뉴판부터 시작해서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사장님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메뉴판도 어르신들 많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글씨도 좀 크게 써주고 사진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요즘에 되게 유명한 게 뭐야? 개성주학, 약과. 배워보고 싶으세요? 네.
그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꼭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팔메니얼이라고 해서 약과랑 주황이랑 요새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기도 하고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금님이 드셨다는 디저트인데 개성 주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찹쌀가루랑 밀가루 같이 섞어주세요. 막걸리를 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원래는 막걸리랑 백설탕을 많이 쓰는데 백설탕으로 했을 때 그 색깔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발효도 되면서 색깔도 할 수 있게 흑설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궁금한 게 황설탕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황설탕보다 쓰시는 이유가 흑설탕이 색이랑 맛의 깊이가 좀 달라요. 아, 황설탕이랑. 네. 네. 물을 넣는 순간 그거는 망치는 거예요. 반죽이 동그랗게 매끈하게 나오면 네. 가운데 이제 구멍을 내줄 거예요. 뒤에까지 구멍이 나올 수 있게. 네. 네.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튀겼을 때 안에까지 기름이 들어가야 속 안까지 골고루 익는데 구멍을 안 내주면 겉에만 익고 안에는 안 익거든요. 그래서 겉에가 바삭하고 안에가 촉촉하고 쫀득해야. 오래 담가놓으면 안 되고요. 네네. 그냥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네. 네. 털면 젓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모양이. 모양이 찌그러져요. 네. 네. 너무 비주얼이 예뻐요. 드셔보시죠. 쫀득쫀득하고 겉은 바삭하면서 맛있어요. 약간 사사삭 소리가 나면서 먹는 게 기억에 되게 많이 남거든요. 모약과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요새 약과가 트렌드인 건 아시죠? 네. 근데 모약과는 페스츄리처럼 켜켜에 결이 살아있는 약과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결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밀가루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이런 실리콘 칼로 칼로 자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튀겼을 때 오히려 반죽이 딱딱해져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튀기면 이 결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공기 차단 시켜가지고 냉장고에 30분 휴지를 시킬 거예요.
30분 정도 휴지를 시켰는데요. 색이 변한 게 느껴지시나요? 네네, 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자르면 이 단면 보이세요? 네, 네. 이 단면이 튀겨졌을 때 벌어지면서 결이 생기는 거예요. 네. 3cm씩 잘라줄 거예요. 아까 주악 만들 때 구멍을 뚫었잖아요. 네. 얘도 똑같아요. 안에까지 기름에 열이 들어가야 얘가 쫙 올라가요. 일단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네, 간판이 뭔가 그 전통의 디저트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거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확실히 가게 느낌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맞아요. 배너도 이렇게 이쁘자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야, 근데 밑에 보면 또 참기름 아이스크림, 모약과 개성주악, 찜 케이크 다 있잖아요. 요새 MG한테 굉장히 좀 할메니얼이라 그래서 핫한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해야 돼요. 네. 특이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그니까요. 얘가 또 기름 골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기름 메뉴가 들어가니까 너무 느낌이 괜찮죠.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니, 진짜 뭐 간판도 그렇고 이 메뉴들 이렇게 보니까 뭔가 K-디저트를 대표하는 그런 맞아. 카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전통 디저트 카페, 한식 디저트 카페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러면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아, 자,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예, 예. 자, 안녕하셨어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단 들어왔을 때 저는 여기에 공간이 원래 의자 있던 자리였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좀 더 넓어지긴 했어요. 메뉴판도 진짜 깔끔하게 해놨어요.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야. 아, JSC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반죽기? 이거 13회 출연하신 우리 송파 베이커리 사장님이 베이커리 사장님 네, 나눔해 주신 거. 아, 진짜요? 대박이다. 야, 이 감동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맷돌 어디 갔어요? 맷돌 효율성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아주 잘했던 거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어? 어? 여기에 지금 뭐 참기름 라떼, 참기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 기름 골목 특색에 맞게 진짜 잘 메뉴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 기름 골목에 와서 여기를 들려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뭐가 여기가 생뚱맞지 않습니다. 뭔가 같이 이렇게 융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 저런 거 잘한 거예요. 사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그럼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야. 예쁘다. 와. 아니 근데 기존에 왔을 때보다 뭔가 색감도 그렇고 컬러가 되게 예뻐지고 다채로워진 것 같아서 저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와. 오, 이거 맛있다. 달지 않고 맛있고 깔끔한 맛.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그게 참기름 라떼? 참기름 라떼. 참기름 라떼? 되게 고소하고
아, 맛있어. 되게 매력은 있어요. 이게 약간 오묘하게 미숫가루 같으면서 참기름 같으면서 맛있는데? 그 참기름을 여기에다 메뉴로 접목을 시키니까 이 참기름 골목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메뉴들이 사장님이 좀 많이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이유가 생기는 거지. 우리 개성주악 한번 먹어볼까요? 개성주악부터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저는 개성주악을 먹을 때마다 진짜 맛있는데는 달달한 그 동그란 찹쌀 도넛에 설탕 코팅한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이 왜 이렇게 깊어요?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개당 단가는 안 맞추더라도 뭐 10개에 2만 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장 박스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거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많이 팔고 있다. 안 팔려도 팔리는 척. 척이 중요해요. 와, 근데 이거 맛있다.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자,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희가, 네. 아, 제가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이벤트? 난 뭐 저 들은 게 없는데요? 아, 왜냐면 즉석에 다는 거죠. 사장님 손이 조금 빨라지셨잖아요. 네네. 제이슨 씨랑 음료수 만들기 샵 한번 할게요. 제이슨 씨랑 음료수 만들기 샵 한번 할게요. 아메리카노 5잔, 네. 달달이 커피 5잔. 아, 내가 이기지다. 따뜻한 네. 걸로. 네네. 이렇게 시합 한번 할게요. 사장님, 저 손 진짜 빨라요, 저. 네, 어떻게 해요, 저. 제이슨 씨가 이기면 네. 제가 50잔을 결제할게요. 근데 사장님이 이기시면 네. 3배 결제. 아. 3배 결제. 아. 약간 트리플인 거야. 준비 시작! 출발! 아, 야, 씨. 자, 잔 10개 거기 있습니다. 뜨거운 물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 왠?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 사장님이 내리니까 저 에스프레소도 늦게 나오는 거 같아. 아니. 아, 원래 정상적인 아니야, 정상. 아, 너무 안 나오는 거 같아. 아니, 정상입니다. 자, 사장님 지금 네. 벌써 1분 29초 됐는데요. 한 잔 나오고요. 네, 지금 한 잔 나왔습니다. 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뽑으면 안 돼? 샷잔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제이슨 씨가 이길 수밖에 없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샷을 뽑다가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저게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지? 자, 2분 50초 경과됐어요. 2분 50초. 자, 사장님 7분 8초 경과, 9초 경과. 자, 일단 아메리카노 5잔 완성됐고요. 8분 35초. 자, 8분 50초입니다. 여. 시작. 오, 엄청 빠르신데요? 아, 사장님이 느린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저렇게 뽑으면서 준비하잖아, 물 따르고. 지금 엄청 빨리 아, 봐봐요. 하거든요. 지금 제이슨 네. 하는 게 네.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금 벌써 한 잔이
예.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바로 아, 예. 달달이 커피 타러 가잖아요. 네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벌써 지금 다 제조한 거예요? 아, 지금 JSG 저거 보이죠? 저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뭘 다시 해? 뭘? 아니, 에스프레소가 새고 있잖아. 아! 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그냥 한번 끝난 거예요. 예. 네. 근데 제이슨 씨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자기가 한 잔 안 맞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야 조금만 버티면 돼. 지금 내게 지금 다 엎어놨네 또. 자기가 지금 9잔 만들고 10잔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뭐? 아 진짜 답답하다. 뭐지? 아까 만들 때 4잔 만들더라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로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아, 이거 제 거예요. 아, 이거 제 거라니까? 뜨거운 물 저기 왜 들어가 있어, 진짜. 결과만 좋으면 돼요. 맞잖아요, 사장님. 결과만 좋으면 된다니까요. 네. 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러면 바로 결제해 주셔야죠, 아... 대표님. 자, 사장님 30만 원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사장님 전국에서 네. 찾아오는 네. 디저트 맛집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사장님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네. 서민갑부에서 도와주신 거에 좀 더 해서 잘 돼서 저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배달 여기 있습니다. 아, 잠깐 불어서 물 한 잔 드릴게요. 아, 음료수 없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 야,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배달도 지금 중요하긴 한데 한 입이라도 드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엄청 미션이 빡세요. 아주 너무 영광이에요. 다 해봐.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요? 아 진짜 이 근처에 좀만 가면 있거든요? 예. 꼭 시켜드세요. 알겠습니다. 인증샷.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런데 저 기름 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반갑습니다. 지금 배달 다 됐나요? 사장님 그냥 빨리 해줘. 다 나온 거예요. 다 됐어야 되는데. 네. 사장님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죠? 아유 전혀 안 힘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안 떨어져. 네, 다 녹습니다. 아, 좀만 가면 돼. 여기? 아, 다 보인다. 저기다. 자, 일단 빨리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말씀 봐봐.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드실 줄 아시네. 아예 드실 줄 아시네. 맛 좀 어떤지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맛이 약간 조화롭다. 조화롭다. 근데 그냥 먹어도 간딱 맞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자가 28,000원인데 포장하시면 24,000원이에요. 4,000원이 할인이세요. 진짜. 요즘 진짜 비싼데요. 자, 우리 마지막 배달. 아, 잠깐만. 네.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족발 시키셨죠? 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저희 리뷰 사진 찍어야 돼서 그런데 저희 잠깐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어,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까드려야지, 우리 까드려야지. 아유, 얼른 까주세요. 저 이거 한번 드셔주시고. 족발이에요? 향은 족발 같은데 어. 부드러운 게 좀 보쌈 같아가지고 이야 정확해서 미식가예요 여기 진짜 왜냐면 사장님이 15년을 넘게 족발을 한 곳에서 배워갖고 오신 거예요 어. 그래서 향도 그렇지만 잡내 솔직히 어떠세요? 잡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뭐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직업 여쭤봐도 돼요? 지금 개발자 직군으로 넘어가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취준생이나 다름없잖아요 힘들어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서른입니다 서른? 무조건 좋은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힘냈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재진다 왜냐면 너무 좋은 데 가려고 하다가 이게 제 주위에도 있어요 35, 6 됐는데도 계속 취준생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스펙업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길 바랄게요. 내 길을 조금 나눠줄게요. 좋아? 아, 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와,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완벽하게. 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쪽에서 좀 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아, 저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오직 하나예요. 오늘 그래서 매출이 얼마예요? 28만 2,800원. 28만 2,800원, 2828! 자, 좋아요. 네. 제가 배달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네. 돈을 다 못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원하게 30만 원을 제가 결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결제해 주세요. 바로 30만 원. 결제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30만 원 깔끔하게 결제했습니다. 앞으로 이 고양시 덕양구에서 족발 1등이. 야.